살렘의 시집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5월 셋째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5월 27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5월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24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6일과 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6일은 태영아 유아 유치 어린이 사역자, 8일은 청소년 대학 사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1일 제주노회 재직 세미나, 27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70지교회 현장 훈련은 오후 2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되며 237 선교 포럼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3 효도관광이 5월 25일 목요일 경주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방글라데시 사역자 집중훈련 및 랩런트 세미나가 5월 23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김사면 목사 참석 중입니다. 2023 대경지부 여교역자 집중훈련이 5월 23일 화요일 나라교회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여교역자 참석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옥포 논공구역 정승화 은퇴안수집사 부인 김춘희 권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